또 시간이야. 우리 예배 내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4월의 기도. 도단하는 새싹과 함께 작은 소망도 지지게 펴는 4월. 봄빛 소리는 새싹들을 독촉하는 듯 빗소리 가운데 세미한 생명을 속삭임. 겨울을 이겨낸 가지마다 꽃봉오리 우물우물거리는 4월. 꽃봉오리는 인고의 세월을 잠고 견디어 비워낸 눈물방울. 마음껏 흐드러지게 핀 꽃, 바람에 꽃잎알이 날려보내는 4월. 꽃이 진다고 슬퍼하지 아니하리니 꽃진 자리에 세임나고 녹은 방초 우거지리라. 풍성한 열매 후에 꽃잎알이 스스로 날려버려야 하듯 버릴 것 아낌없이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앉아 풍성한 열매를 위한 밑거름으로 아낌없이 쓰여지게 하소서. 머지않아 보리밭 푸른 물결이 바람 따라 춤을 추듯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심은 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언제나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워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재물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패하게 하시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왔어요. 주님 날 부르셨나요? 주님 나 여기 왔으니 날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렵니 나 여기 왔어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엎드려 비오니 날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가신 그 길은 생명의 길, 복음을 전파하는 길. 나는 가리라 땅 끝까지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연약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렵니다. 나 여기 왔어요. 주님 날 부르셨나요? 주님 나 여기 왔으니 날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은 영광의 길, 죽음을 이기셨던 길.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 연약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렵니다. 연약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렵니다. 세상이 참 소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은 곧 바보스러운 짓이고 큰 소리로 외쳐야 똑똑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입장만을 큰 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온갖 굴욕을 다 당하시면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침묵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침묵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고 억울한 사형 선고를 침묵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정당성을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유혹에 번번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굴욕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침묵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견뎌낼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조금씩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간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침묵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성장했고 침묵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머물렀습니다. 온전한 신앙인들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것들을 모두 침묵으로 버티며 결국엔 의롭고 선하고 진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실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커다란 십자가를 지신 스승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며 묵묵히 앞장서 가시는데 자신의 작은 부담마저도 무겁다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크리스찬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은 예수님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부담스러운 일을 떨쳐버리기 위해 사람을 붙잡고 탄식을 늘어놓고 싶은 유혹에 넘어진다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지쳐서 첫 번째 넘어지셨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넘어짐은 실패입니다. 실패한 자는 많은 말을 함으로써 그 실패를 위장하거나 보상하려 합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진실에서 멀어지게 되며 결국 쓸모없는 소리만을 늘어놓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변명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주 이치에 궁하게 되어 거짓되고 과장된 말을 늘어놓게 됩니다. 또한 내가 실패하게 된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패 앞에서의 침묵, 그것은 하늘나라의 체험이며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소망을 싹트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침묵 중에 서로 만났습니다. 두 분의 침묵은 백마디의 말보다 훨씬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말이 많은 만남이라면 그것은 피상적이고 타산적인 만남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인 만남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침묵하고 있는 고요한 상태에서 만나게 될 때 각자는 서로에게 더욱더 충실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며 침묵할 수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도 서로의 생각을 모두 말하면 평생토록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치는 일도 침묵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지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고 가는 시몬은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침묵 안에서 불완전한 인간 시몬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적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기적입니다. 나쁜 일은 소리 없이 남몰래 해치우지만 선행을 하면서 침묵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자신의 존재를 타인의 평가에 기대고 사는 타자지향적인 사람에게는 침묵 중의 선행이란 불가능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며 억눌려 있는 이들, 힘없는 이들에게 말없이 다가가서 따뜻한 손을 내밀 때, 그들의 짐을 함께 져줄 때 구레네 시몬에게 나타난 침묵의 기적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선을 행할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선행은 당연한 일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타인에게 알려지기 위한 선행은 이미 선행이 아니며 크리스천은 마땅히 선행을 하도록 불리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실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흥청대며 먹고 마시고 마구 찌꺼리면서 다른 사람을 꾸짖고 비난하고 판단하며 깎아내리는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 때문에 또다시 넘어지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 대해 비방의 화살을 쏘아대면서 간섭하고 참견하려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조차 명확하게 볼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의 처지에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타인의 내면의 세계를 안다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며 저울질합니까? 하나님께서도 한 인간을 판단하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시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능력 있고 똑똑하다는 자부심 때문에 마땅한 특권을 누리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세상이 자기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연출하는 소동 때문에 기진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 넘어지셨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소란스러워지는 것은 강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아우성 때문입니다. 좀 조용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으로 끝까지 버티며 버림받고 할 말을 못하며 억눌려 지내는 이웃을 위해 입을 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입을 열어야 할 때와 다물어야 할 때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판단력을 길러야 합니다. 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입을 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옷벗김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입고 있던 옷마저 빼앗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기시면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더 많은 옷을 끼어입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해야 하며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추종자를 얻기 위해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해야 하며 더 화려한 치장을 해야 합니다.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서게 될 때 말이 불필요해지고 침묵에 젖어들게 되는데 이 침묵은 평화를 동반하며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겉꾸밈이나 옷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만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억눌려 지내는 사람의 비굴한 모습에서 가난에 찌든 이의 남루한 모습에서 아무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앙상한 모습에서 버림받아 괴로워하는 이웃의 일그러진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세상에 대해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체면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짓거리게 되는 뜻도 없는 소리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진실된 말만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말과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식별력을 얻어 진실한 말을 통해 크리스천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침묵입니다. 죽음 안에서 모든 것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안에서 부활이 잉태되듯이 침묵 역시 부활을 잉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밀알로 이 땅에 오시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는 진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일의 삶에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물이 잠든 고요한 밤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 앉아 하루 동안 한 말을 되새겨 볼 때 아무 필요도 없는 말, 해서는 안 될 말, 오히려 해로운 말을 했다는 자책으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보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가슴을 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 관계에서 빚어지는 불화와 갈등의 대부분은 말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익하거나 불필요한 말들을 모두 묻어버리고 유익하고 필요한 말만을 골라서 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참다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삶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생각을 거치지 않은 성급한 말로 자신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입으로 한 모든 말들을 해명하게 되는 날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금 우리는 침묵으로 말해야 합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Vivo com o Pai.
está porque ele vive. Posso crer no amanhã porque ele vive. Temor não há, mas eu bem sei, eu sei que a minha vida está nas mãos de meu Jesus, que vivo está. Meu Jesus, que vivo está.